네, 오늘 미디어 오늘 2024년도 6월 27일자 기사인데요. 한동훈 윤 지키는 게 최종 목표 아니야. 특정인 위한 정치 안 해라는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인터뷰 최상병 특검 반대? 진실 방해자 5명 쓸 수도. 우상호 대선 나오려 차별화 원희룡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기사입니다. 국민의힘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정부를 지키려는 것이며 자신은 특정인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전 위원장은 최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당내 주장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럴 경우 자칫 진실을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민주당에게도 필요하면 설득당하겠다고 했다. 이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 위원장이 대선에 나오기 위해 이처럼 윤 대통령과 차별화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해석했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김웅 전 의원은 윤 대통령 후원이 없었으면 한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 못 왔다고 했습니다. 한전 위원장은 27일자 조선일보 오면에 한동훈 우리 정부 지키는 정치할 것 이재명 조국과도 대화하겠다. 에서 당정 관계는 어떻게 풀 생각이냐는 질의에 당정 관계는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하고 평가받아 정권 재창출을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위원장은 우리 정치의 절대 기준은 민심이다. 민심에 맞는 길로 가는 게 우리 정부를 지키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무조건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라면 국민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겉보기에는 한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윤 대통령에게 한동훈이 이런 태도하고 주장이 윤 대통령한테는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아무 대선 경쟁자도 없이 혼자서 독보적인 존재로 나오고 아첨이 운운하고 난리치고 독재당으로 지금 낙인 찍혀 있는 게 뭡니까? 전부 이재명이가 모든 걸다 거머쥐고 민주당을 잡아 흔들고 기존 민주당 후보들을 다 몰아내고 자기 사람을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 저런 태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한동훈은 자기가 윤석열 밑에서 이런 모든 것이 다 로봇이다 이런 꼭두각시다 이런 이미지에서 벌써 벗어나잖아요. 차별화함으로써. 근데 그것이 결국적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좋은 그런 역할을 주죠. 오늘 특히 원장관은 한전 위원장이 총선 때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 정말 사전에 제대로 토론 한번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다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웅 전 의원은 26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 한판 승부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후원자가 없었으면 그 자리에 올 수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희룡 저기 장관 말도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한종훈이가 자기 정치 소신에서 말하는 건 누가 나무랄 수 없죠. 나의 정치 코멘트는 요즘 국민의힘당에서 대선 후보 당대표로 나오는 인물 보면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합니다. 다 좋아요. 실력은 비등비등하다면 인간성이나 가치관이 지도자의 입장에서 얼마만큼 긍정적인가 그런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정치도 인간이 하는 거다 보니 인간성이나 도덕적 윤리관, 가치관을 강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 민주당 저 이재명 꼴안 나려면은 인간성을 좀 봐야 돼요. 거기서 거기에요. 다 잘났어. 대통령 당대표로 나온 사람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다 쓸만하니까 다 그런 자리에 다 올라왔겠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에는 걸러야 될 것은 인간성. 쓰레기 뽑아내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인간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인간성이나 도덕적 윤리관, 가치관 그런 걸 강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미디어 오늘에 대해서 2024년도 6월 27일자 기사로 한동훈 윤 지키는 게 최종 목표 아니야. 특정인 위한 정치 안 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를,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